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제가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가장 크게 신경 쓰는 게 있는데요. 바로 체온이에요. 저는 자칭 그리고 타칭 춥찌리로 유명해요. 제가 추위를 진짜 얼마나 많이 타는지 저는 추운 게 세상에서 제일 싫거든요. 평소에 땀이 진짜 잘 나지도 않고 체온에 굉장히 예민한 편이라서 이제 운동할 때 워밍업이나 그리고 야외에서 축구도 많이 하고 옷을 막 다섯 겹 여섯 겹을 입어요. 땀을 내려고. 또 땀이 식을 때 확 체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동 끝나자마자 옷을 바로 갈아입는 습관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제가 평소에 체온에 굉장히 예민하고 체온 조절, 체온 관리에 굉장히 진심인 편인데요. 그래서 우리 버금이들도 평소에 자기 체온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성인의 정상 체온은 36.5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36도에서 37.5도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 버금이들도 내 체온이 몇 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아침마다 체중을 재면서 체온도 같이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체온을 측정하고 또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게 건강관리에 좋은 습관이에요. 제가 오늘 준비한 루틴은 브라운 귀 적외선 체온계와 함께하는 웜업 5분 루틴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셔도 좋고 운동 전이나 외출 전 또는 몸을 가볍게 데우고 싶을 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운동 전에 제 체온이 몇 도인지 측정을 해볼게요. 36.6도네요. 36.6도. 운동이 끝나고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또 확인해볼게요. 자, 총 5개 동작이고 50초 운동, 10초 휴식 패턴으로 가볼게요. 10초 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동작은 이렇게 다리를 먼저 한쪽씩 뻗으면서 준비해주세요. 여기에 팔 동작을 얹을 거예요. 자, 팔 앞으로 뻗어주시고 등 뒤로 날개뼈를 모아주면서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뻗어주세요. 다리가 이렇게 이동하는 건 아니고 몸의 중심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다리만 옆으로 뻗고 그러면서 상체 동작은 날개뼈를 뒤로 모아주듯이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 호흡을 뱉으면서 진행해봅니다. 팔다리를 쭉쭉 펴듯이 아침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개운한 느낌이 날 거예요. 빠르게 진행하셔도 되고 저랑 지금 같은 리듬으로 진행하셔도 돼요. 자, 휴식 취하시고요. 바로 크로스바디로 이렇게 팔다리를 교차로 뻗어볼게요. 자, 팔 좌우로 뻗어주시고 이렇게 발끝을 터치하는데 저는 발끝에 손이 닿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허벅지 또는 이 정강이 내가 팔이 닿는 곳에 터치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몸을 약간 크로스로 사선으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다리를 높이 들면 뒤쪽 허벅지와 엉덩이 라인까지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날 거고요. 팔을 들고 있어서 혹시 어깨가 좀 아파요 하는 버금이들은 이렇게 뻗었다가 내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엉덩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휴식. 자, 이번엔 제가 끝쪽에 서서 준비할 거고 암워킹 진행해 볼게요. 암워킹은 롤다운으로 내려가서 앞으로 걸어가고 플랭크 자세가 되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고개부터 롤다운으로 내려가서 플랭크 자세 만들고 그리고 일어났을 때는 골반을 완전히 이렇게 펴주세요. 다시 내려가고 올라오고 자 내려갈 때 무릎을 구부리셔도 되고 저는 무릎 펴고 내려갈 수 있어요 하는 버금이들은 이렇게 무릎을 끝까지 폈다가 이렇게 앞으로 전진할 때 무릎을 약간 써주시면 돼요. 자 10초 남았어요. 올라오고 플랭크 만들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좋아요.
다음은 계속 이쪽 방향을 저는 볼 거고 한쪽 다리씩 런지했다가 이렇게 하이니로 당기는 동작 해볼게요. 자, 먼저 이쪽 오른쪽 다리 먼저 20초 동안 하고 10초 쉬어볼게요. 빠르게 몸에 열이 오르는 거를 느끼면서 빠르게 달리기 하듯이 좋아요. 자, 잠깐 쉬고 바로 반대쪽 준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앞쪽 다리가 이렇게 고정돼 있어야 돼요. 자, 갑니다. 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달리기 하듯이 오른쪽 다리는 가만히 있고 왼쪽 다리를 높이 당겨주세요. 좋아요. 나왔어. 자, 열이 나지 않아요? 마지막 동작은 스쿼트예요. 살짝 측면에서 해볼게요. 이 정도. 앉고 앉고 깊이 앉는 것보다 정확하게 내 골반이랑 이 무릎과 발목 관절을 동시에 움직여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에 집중해주시면 돼요. 혹시 시간이 더 있는 버금이들은 이렇게 5분한 루틴을 한두 사이클 정도 더 하는 것도 추천해요. 앉고 앉고 내쉬면서 일어나주세요. 마시고 마시고 허리가 너무 꺾이거나 어깨가 과하게 말리지 않도록 자, 웜업 루틴이 이제 끝났으니까 체온을 한번 측정해 볼게요. 36.8도가 나왔어요. 아까보다 0.2도 정도가 높아졌네요. 브라운 귀 적외선 체온계의 장점은 정확하게 체온 측정을 하는 건데요. 특히 체온계는 어떤 기능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측정의 정확성인데 이 브라운 귀 적외선 체온계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귀에 꽂게 됐을 때 이 팁 부분이 체온에 맞게 예열이 되면서 정확하게 체온 측정이 가능하다고 해요. 거기다 측정이 진짜 빨리 돼서 바쁜 현대인들이 빠른 시간 안에 이 체온을 측정하기에 아주 안성맞춤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웜업을 통해서 체온을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일정한 시간대에 꾸준히 체온을 측정을 해서 내 평소 체온이 몇 도인지도 알고 또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되니까 우리 버금이들도 꾸준히 체온을 알고 체온을 또 관리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